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 성경 보면 무수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 무슨 전쟁을 쳐서 다 죽이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도 해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이 예, 혹은 죽인다,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홍수 때, 노아 때 그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을 다 뭐요? 죽이시는 분으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오해를 그것은 그건 오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론적으로 그것이 오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란 말은 조건적 사랑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정상이야. 그러면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면 제가 다 설명을 들었잖아. 그렇죠?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것이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말 잘 듣기 싫어도 어떻게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시어머니 말 듣기 싫어. 그런데 말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네, 어머니, 네. 잘 들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이,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한 며느리를 얻었어. 이렇게 돼서 이제 자랑하면 나의 명예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린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죠? 내가 뭐 말 잘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들어야 또, 덜 괴롭힐 테니까. 이 다 조건적이야. 철두철미하게. 그런 전체적인 삶 자체가 조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뭐가 없어? 안식이 없어. 아무도 안식 없어. 사람이 조건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조건적이죠. 모든 사람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안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참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지만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한순간도 없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결국
노화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죄인,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그거는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인간론이야. 성경이 인간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린 살아있는데.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죽은 자인 죄인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걸 왜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겠어? 죽일 이유가 없어. 가만 놔두면 죽을 테니까. 그리고 인간을, 그런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다 죽어버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사단이,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사단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고, 우리의 유전자도 뜻에 따라서 변하는 유전자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죽이면 뭐 해요? 죽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덜 죽이 위하여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사망적 생각, 그 조건적 생각을 그걸 받아들여 버려서 죽음을 선택해서 이제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나이 들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게 비정상이야. 이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건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버렸어? 인간이 아담과 이브부터 에덴의 동산에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유전자야. 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인, 죽은 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주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성경적 차원에서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아, 자꾸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 가만 못 놔두게 돼서 죽였다. 그러면 김정은이 벌써 죽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을 일부러 벌 주기 위하여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대전제야. 우린 이 대전제를 망각해버리고 자꾸 우리 차원에서 우리의 이 사회적 이런 관습적 이런 조건적 생각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자꾸 죽이라고 그래. 이제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때는 지금 아마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들이 살았고 이 태어났고 이러면서 이 시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때는 가장 그때 그 시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과 이거는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때요.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구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드디어 눈앞에 벌어진 거야. 예. 네. 와. 그 당시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뭐예요? 뭐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무조건적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단이 맨 처음 뭐를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옆에서 바로 직관을 하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다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무조건적 사랑은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나 인간들에게는 맞아 안 맞아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내 유전자의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거기다가 무슨 조건을 달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해. 이제 그게, 천사로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천사장 루스벨 혹은 루시퍼라는 천사의 고민이었어. 이렇게 지금은 잘 나가니까 좋은데 그 누군가가 그 어떤 피조물이 천사나 뭐 또는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 무슨 의심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용서해, 안 해? 용서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해. 그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도 용서하고, 또 누구 하면 또 용서하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된다. 통제불능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평가하면 맞는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맞는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단처럼 자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무의식 중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유전자는 이미 다 그렇게 변질돼 버렸고. 자, 이제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을 제기한 거야. 하나님에게. 사단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 하나님에게 뭐 한다고 생각했게? 하나님을 코치한.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그 우리 집사람이 저를 자꾸 코치를 해요. 왜? 당신은 너무 순진해. 남편한테 다 맡겨놨다간 어떻게 될까? 거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그래. 다 뺏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먹기 좋아. 다 좋은 사람으로 믿어주는 그런 철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야, 참 속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다. 이거 문제가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충고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을, 그 존재를 천사장 루시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드디어 루시퍼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루시퍼는, 야, 이러다가 하늘 정부가 통제불능이 되면, 자기 위치도 어떻게 흔들릴 거 아니오. 그래서 하나님을 미리 이렇게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무조건적 사랑인데, 저도 참 좋긴 좋은데, 이거 걱정이 됩니다. 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그런 충고를 하실 수 있겠어, 안 쉽겠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달한 거예요. 네. 모든 문제는 피조물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몰라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가장 안전한, 그렇죠. 이 우주를, 우주 정부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통치, 원칙. 그게 이제 진리야. 딱 하나의 진리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 걸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자 그러면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겠네? 응? 그러면 그래, 앞으로 조건적이기로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일 수가 없어. 이것이 이 죄라는 것이 그 조건적 사랑이 출현하게 된 딜레마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딜레마의 출현을 우주 하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 요한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 미가엘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이클입니다. 영어 미국 남자 이름들 마이클 많죠. 이제 그 마이클은 참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죠. 그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다음에 용. 용. 용은 누구야? 사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천사. 그 다음에 용은 뭐예요? 루스벨이 용이 됐어. 사단이 됐어. 그래서 용은 끝내, 아하, 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한다면, 이 온 우주는 뭐예요? 통제불능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하나님 쪽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천사들과 반대하는 천사들의 논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전쟁은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떻게 계속되고 있어. 이게 이제 이것이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하늘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누구든지 한 번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보는 것. 왜 태어났을까? 태어났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일까?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라 그랬어. 왜 고해일까? 그거를 추구한 사람이 석가모니거든요. 그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간이야.
그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궁전에서 맨날 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루는 성에서 그 아름다운 성에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상여가 지나가. 그런 사람들이 울면서 곡을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던 거. 왜 죽음이란 게 왜 있을까? 죽음은 왜 있어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죽지. 무엇은 거부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석가모니는 이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 저도 아마 결론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이 보니까 온 우주의 전쟁은 이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거를 깨닫게 한 성령이 내린 때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50일. 이 5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아마 최고로 좋은 숫자일 거예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 희년. 희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살다가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러면 빚이 많고 이러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노예로 팔려가. 자기들이 빚진 집에 어떻게 해? 자기를 줘버려야 돼. 그러면 이 노예는 뭐가 돼? 인간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일하는 기계야.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요?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이런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됐는데 노예 생활을 30년을 하다가 희년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모든 노예는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희년, 50년째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기쁨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뭐게? 그게 희년이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사단의 노예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배경이 있으면 알아야 돼. 모르고 무조건,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뭐예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거는 도무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는 노예지만은 마음으로는 더 이상 노예 아니요. 아니야. 자기는 구원받았어. 자기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막 놀라운 소식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 공부를 쭉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50일 동안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딱 깨달음이 오니까 깨달음이 왔는데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와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정말로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그렇게 그 오순절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고 그 천국으로 가시는 모습도 사람들이 뭐요 눈으로 봤고 그러니 막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와 나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줄 알았더니 저분이 저 예수가 저렇게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거 보니까 나도 뭐예요? 내가 노예로서 죽어도 내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막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 때야. 그러니까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래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들 뭐예요? 를 다 기증하고 그런 일 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뭐요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도와주고 막 이런 진짜로 막 정말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련이 잠깐 됐던 때야. 아시겠죠? 이렇게 시련이, 천국이 시련이 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열받겠어? 사단이 열받겠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열기를 식혀야 돼. 아시겠죠? 이 열기를 식혀야 돼. 그때까지는 사단이 성공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만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런데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셨다. 이 막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막 병이 팍 났고 막 그걸 받아들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막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천국을 가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생기가 팍 와가지고 어떻게 유전자 왕창 켜져가지고 병이 다 났고 이런 시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아 그래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죠? 왜 죽었습니까? 그런지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깨닫고 막 아,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이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열기가 막 굉장한 때, 놀라운 때. 그러니까 막 그래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뭐요 다 해서 우리 다 같이 가난한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놀라운 시대였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 시대라고 그래요. 오순절 때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고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들은 그때도 다 많은 유대인들은 외국에 흩어져서 살았어.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뭐 지금도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흩어져 버렸냐? 그 이유를 성경으로 공부하면 참 비참한 유대인들의 역사 같이 비참한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면 유대인들이 자기 말도 잊어버려. 그래서 그 나라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도 유대인의 그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모여들어. 그런데 이 자기 말은 히브리 말은 잊어버렸어. 그 히브리 말은 못 들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이제 갈릴리 말로 전하면 그거를 알아듣는 거야. 그럼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야. 이제 그게 뭐냐 방언 현상이야. 그래서 진정한 방언은 딸랄라가 아닙니다. 요즘 하는 그런 딸랄라 방언이 아니고 딸랄라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방언을 하는 나 자신도 못 알아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방언을 고린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상한 수상한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또 깊이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막 성령 받았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막 너무나 존경을 받는 거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 이 말이야. 부부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을 안 받았어. 이 부분은
기독교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나니아 사피라를 안수해 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그 같은 그룹에 같은 단체에 속하게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이득이 뭐예요? 아, 좋은 투자인 거 그때. 그래서 땅을 자기들이 노후 자금을 위해서 마련한 땅을 팔기로 한 거야. 그래서 땅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투자야.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 쓸 거 좀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도네이션을 하자. 이렇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차원에서도 전혀 이 마음속 깊이에서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재산을 더 늘려보자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역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행동이야? 그거는 성령의 역사 같은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래서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로 되려고 막 돈 쓰고 선거 운동 하잖아.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그 부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도네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탁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안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베드로가 안수를 하면 또 성령이 쫙 내려서 사람들이 완전히 뭐예요? 변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변하는데 성령이 베드로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성령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나니아야. 이 새끼야, 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뭐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얘는 아닌데. 이거를 성령의 역사를 악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나니아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그 자리에서도 아나니아는 뭐예요? 아나니아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보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이렇게 감추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잘못됐습니다. 아,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그래서 너는 이런 거 안 갖다 바쳐도 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우리하고 같이 뭐예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도 내릴 수 있어.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려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조건적으로 말하고 그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요. 그렇죠? 그건 뭐 아나니아만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냥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부터가 이게 문제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뭐요? 팍 죽어버렸다. 하나님 죽였을까?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악령이 가득하다. 악령은 무슨 영이요? 죽이는 영이지. 그렇죠? 네 마음에 악령이 가득하니까 네가 빨리 이 악령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그 악령으로부터 좀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팍 죽어버렸어. 누가 죽였을까? 네? 그렇죠. 사단이 죽인 거야. 사단은 뭐?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적결 처분한다. 와, 하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그거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 맨날 사단이 옛날부터 아나니아에게 가르친 무슨 하냐.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그 사단은 쉽게 너는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죽인 거야. 아이고, 죽었구나. 그럼 죽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와서 또 거짓말해. 똑같이 죽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지금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막 기뻐하고 막 재산을 다 갖다 내고 하고 하지만 웃기지만 하나님은 이런 놈들은 이렇게 죽여버려 라는 옛날 조건적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게 됐어? 두려워하게 됐다. 그게 사단이 바라던 효과. 즉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를 어떻게 찬물을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어떻게 돼버려서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쫙 퍼지면서 그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식게 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사단도 뭐요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시지. 예. 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은 자로 태어나서 결국 죽는 거야.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야? 사단. 사단은 조건적 하나님이 옳다는. 그러니까 사단의 복 빠져 있다가 결국 사단의 거짓말을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 때는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때야. 사단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고 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했지만 그래서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됐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래서 죄인들, 죽은 자들이 죽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죽였다는 생각을 이제 제발 그만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뭐요? 그 말 안 듣는 나쁜 놈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노아 홍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이는 걸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얘기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탐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지켜?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게? 그렇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이런 거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같은 율법을 줘볼까? 내려도 안 되지? 그러면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뭐요?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죽은 자구나를 깨달을 때,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그 죽음을 뒤집어 씌워서 끌어안고 죽게 해가지고 나는 살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가 필요해? 나는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렇죠? 어. 그거를 못 깨달으면 나 정상인데. 난 착한데.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일이 없다고. 독감 걸려서 그렇게 아파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죽은 자라. 그래서 예수가 나 대신 주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줬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면 뭐 예수가 왜 죽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음. 이 한자는 제가 일부 세미나 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자의 그 기초가 성경인 것이 정말 놀라워요. 자, 근데 죽을 사야. 근데 죽는다는 것을 한자는 두 글자로 써요. 사망.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병사, 사고사, 질식사. 일단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망자가 왜 들어갈까? 자, 여기 보면, 망자는 없어, 망할 망, 그 다음에 뭐요? 없을 무하고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내려가서, 자, 망자는 망할 망, 망하다,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달아나다. 잃다, 없어지다. 그 다음에 죽다. 망자는 죽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망자, 그러면 뭐예요? 죽은 자라는 뜻이지. 왜 이 사망은 이 글자 한자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다가 뭐예요? 망자를 붙여놨을까?
이거요, 성경을 알면 놀라운,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게 한자가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뭐요? 없어지지 않고 어디 간다고? 예, 저기 어디를 가가지고 안 없어지지 않고, 응? 맨날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응? 그렇게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잖아.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서 뭐예요? 없어진다. 또는 죽어서 없을 무가 된다.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달아난다. 달아난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둘째 부활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탁 재림하실 때그 순간에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에 부활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는 부활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천년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후에 부활을 해. 그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너희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냐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 이제 그게 작별 인사야. 그 왜?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죽을 때 뭐 목사님이 와서 우리 장로님은 이때까지 이 교회에 기부하신 금액이 10억이 넘으시니까 충분히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자기 10억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고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그 눈을 딱 떠보니까 뭐 이상해 분위기가. 뭐냐면 그 중에는 김정은이 놓아있고 자기하고 김정은이는 다른데 또 누구도 와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뭐요? 그 충성심, 너희들 자신이 갖다 바친 10억, 뭐, 100, 철저히 다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이지.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그랬지만 너희는 몰랐다. 그래서 왜 구원을 받을 수가 무조건적으로 구원 준 건데 그거를 조건적으로 해서 자기들 같은 사람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고 그 결과는 너희들은 죽은 자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해주면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를 깨달아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이 다 조건적으로, 즉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단도 같이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풀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러고 있을 때 사단이 나와서, 야, 우리는 지금 대군이야.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있고, 세상에 세상을 정복한 영웅들, 그렇죠. 징기스칸도 있고, 우리 저 비리비리한 저것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뭐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 너희들 비리비리한 울고불고 그럴 게 없어. 지금부터 뭐요? 돌격하면 우리 이겨. 하늘 예루살렘 성을 뭐요? 정복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속아. 이제 그거는 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설명을 해줄 때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가도 뭐예요? 또 우리 힘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있어. 하늘나라는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잖아. 사단을 또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 힘, 내 힘으로 우리는 천국을 정복할 수 뭐예요? 있다. 그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달아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다 그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던가를 다 설명하고 그들도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다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깨달아도 철저히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보여줘도 다시 하나님을 쳐들어오라. 그러면 자기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생명으로부터 도망가서 가는 쪽이 어디야? 사망이야.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끝까지 생명 얘기를 해줘도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감동받고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사단이 나와서 우리 힘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흰 보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 율법을 주신다. 어떤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너희들 대신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건데.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가 났다. 노아 때 홍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또는, 여러분,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분해 안 분해? 분해서 또 따라왔어. 홍해까지 또 따라왔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랐어. 홍해는 어떻게 갈을까? 갈랐을까? 그것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힘은 영적 에너지요. 그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물을 양쪽으로 어떻게 가르고 땅이 나타나겠다. 그럼 뭐를 지배한 거요? 중력을 지배한 겁니다. 물이 무게가 있어요. 물은 갈라지기를 싫어하잖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쫙, 그게 이제, 갈라놔도 물은 같이 합칠나는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중력을 지배하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고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에다가 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 성경의 하나님은 물 가르시는 하나님, 미라고 그게 막 그 성경의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 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그런 영적인 에너지로 물을 가르실 수는 뭐예요? 아무도 물 가르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중력도 지배해서 물을 가르실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 물이 다 갈라졌어. 애굽 왕 바로가 다 눈앞에 놀라운 현상이 근데 바로도 왕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에 물을 가르고 궁창을 만들어서 그게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쯤은 배워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실 진짜 나타난 거야. 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 가르시는 분이 맞네. 그때 바로는 바로 눈앞에 와, 그럼 바로는 어떻게 돼?
진짜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속에, 그 당시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 그 당시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네가 신이라면 이렇게 물을 가를 수 있겠냐? 너는 인간에 불과해. 너는 내가 만들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에게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품으로 어떻게 돌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준 거야. 이제 바로는 그 음성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사단은 또 바로한테 뭐라 그러게. 이거는 하나님이 물 가린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이상한 자연현상에 불과해. 그럼 이게 하나님이 갈랐을까? 이게 기이한 이상한 자연현상일까? 여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바로는 뭘 선택했어요? 이거는 이상한 자연현상에 불과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 순간 하나님을 딱 거부하고 물속으로 진격.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부당했어. 거부당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는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다고는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시는 손길을 어떻게 해? 그 영적 에너지를 바로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 바로는 거부했으니까.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해? 물 속에서 죽어요. 바로가 그때 죽음을 맞이했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와, 이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구나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을 죽으면서 받아들였을까? 바로가 하나님을,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로 물을 가르시는 위대한 창조주구나를 물 속에서 살아 있었던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때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었다면 우리는 바로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어요. 우리는 바로는 하나님이 해서 바로 그놈을 새끼 죽여버렸다.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를 그렇게 이건 자연현상에 불과해서 뛰어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를 뭐요? 봐, 네가 나를 안 믿었지. 근데 아직도 너를 사랑해. 바로야, 내 품으로 와. 그러면 바로가 도망을 안 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바로는 사함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가가지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한다 했군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죽어도 뭐예요? 사는 거야.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애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달아났다면 그거는 사생이 아니고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도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결정적, 우리 구원을 실제로 결정한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잘 죽어야 돼. 그렇게 교회 막 전도한다고 뭐 이러다가, 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우리 애들은 결국 서울대학에도 안 붙더라.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 그러나,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그 자기 아들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구나. 를 탁 받았을 때 생명, 죽으면서 생명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게 똑같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우리는 나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탁 보여주시고, 아니야, 너는 살았어. 사생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 죽는 순간까지 사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사망이라는 글자가 꼭 성경하고 성경대로예요. 이 한자를 만드신 분은 성경을 확하게 알고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망가다 달아나다. 달아나지만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셔. 그렇죠? 오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때까지 도망 댕기면서 살았더라도, 그 죽는 순간이라도 뭐요? 하나님, 이제는 도망 안 갈게요. 그러면 생하는 거야. 사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죽음을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은 바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찬스야. 그래서 죽음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해서 다 죽여라고 할 때 그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병사의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평생 믿던 우상신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최종적 찬스. 그 찬스를,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라면 생명이 가장, 생명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싶잖아요. 내가 기관지 전식으로 숨을, 그렇게 숨이 막혔을 때 가장 이 공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 그래서 전쟁을 쳐서 죽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무슨 계획?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죽이라고, 전쟁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참가자로 오셨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그 다른 교인들도 다 그 집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아이 아들이 18살 먹은 아들 자살을 했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집사님 아드님이 자살을 했으니 지옥 같겠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이 집사님이 병 들게 안 들게 우울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형편없었지. 근데 걔가 실제로 엄마가 뭐 교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엄마도 미워하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랬어. 그러다가 자살해버렸어. 응.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생각. 자살했으니 지옥 같다. 그런 아주 이상한 선입견을 어떻게 풀어주고 줄 수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도 홍해 물 속에서 숨 막혀 죽어가면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아드님이 그 20층에서 뛰어내릴 때 땅까지 도달해서 탁 죽어버리는 순간까지 시간이 적어도 2초 내지 뭐요 3초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팽창시켜서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그래. 강력한 에너지가 여러분 작용하면 시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 세상의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예요? 30만 킬로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 빠른 로켓을 타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었죠. 시계 안 가. 내 시계를 차고 있어도 이 시계가 서버려. 왜?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내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에너지. 그래서 중력이 강한 곳에서도 시간 늦게 가요. 그러니까 평지하고 대청봉 꼭대기하고는 시간이 어떻게? 평지가 중력이 강하잖아. 시간이 더 늦게 간다고.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 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시간이 정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를 받으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막 생기가 넘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 미워 죽겠어. 밤새 내내 미워하다가 골릴다 봐. 한참, 한두 시간 미워하고 시계를 보니까 뭐요?
10분밖에 안 지냈어.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도 달라져. 그 귀중한 그 한 젊은이가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은 걔를 살리기 위하여 시간을 팽창시켜 주시고 설득해서 땅에 쾅 떨어져서 숨 딱 쉬기 전까지 그 아드님을 구원하셨을지 누가 합니까? 저는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옥 같다고 단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박살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울증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지옥 가서 불탄다느니,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느니, 뭐, 이런 통념들은 다 알고 보면 무선적이게 조건적입니다. 철저히 조건적 통념으로 사단은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그 통념, 조건적 통념들로부터 해방되신 생명의 전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너무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오늘 긴 얘기했네요. 기도만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죽였구나. 그 왜 죽였을까?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죽음의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끝내 도망을 가버렸는지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조건적인 오해를 하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대로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